힘들어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걸 보면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그냥 카페로 가려고요. 아직까지 한 4시간 정도 지났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계속 8시부터 계속 마셨고요. 지금은 12시. 저는 그래서 회사 근처 카페로 와서 민트티 하나랑 그리고 이 디톡스 주스를 마시려고 합니다. 여기 회사 근처 카페인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네덜란드에 오시면 프레쉬 민트차를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왜냐면 다른 민트차랑은 다르게 여기 정말 민트 이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맛이 나는데 여기다가 요런 꿀을 쭉 짜서 마시면 감기도 가고 뭔가 한번 마셔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 6시.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 성격이 너무 나빠지고 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원래라면 집에 가서 뭐 먹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퇴근길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그래봤자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하네요. 그래서 집에 가는 거 좋습니다. 다 왔어요. 암스테르담 집들은 왜 이렇게 계단이 가파른 걸까요? 이거 봐. 짜잔. 스위트홈. 지금 시간 7시 5분, 업커밍 이벤트. 발레 수업이 있습니다.
원피스로 하는 발레 수업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굶었고 이제 마지막 24시간 공복 음료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럼 발레를 하고 올게요. 지금 길을 또 잃어버리고 한참을 돌아서야 이제 도착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름다운 스튜디오. 여기 예전에 교회였던 건물을 개조해서 버넷스 스튜디오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주차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원핏 체크인부터 해야 해요. 됐습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코인을 주는데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드려야 돼요. 지금 시간 10시 45분 끝났습니다. 와,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일부터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너무 처음부터 막 기름진 것들을 많이 먹으면 금방 또다시 요요 현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내일은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건강한 음식들을 챙겨 먹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좀 지켜나가고 그리고 식기 조절도 좀 하고 간헐적 단식도 하겠다나 이 계획이 헛되지 않도록 내일부터 좀 더 바른 생활 식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헐리우드 미라클 24시간 디톡스 주스를 무사히 끝마친 제 스스로에게 빅 허그를 남기며 잠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